대한제국의 황제, 조선 제26대 왕고종과 명성황후의 홍릉.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홍릉입니다. 홍릉은 조선 제26대 왕고종과 명성황후가 잠든 곳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은 1852년 흥선대원군과 여흥부 대부인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임금이던 철종과 17촌이나 차이나 날 정도로 먼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와 거리가 멀었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 왕족의 수가 급격히 줄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종이 태어나기 전부터 억울하게 역모에 휘말린 왕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종이 태어날 당시에 임금이던 철종도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왕이 된 경우였습니다. 그 정도로 왕족이 없었기에 먼 친척이던 고종은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역시 철종과 먼 친척이었지만 종친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족들이 억울하게 역모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당시 임금이던 철종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던 것을 알고는 천천히 집권할 준비를 했습니다. 철종의 원자는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후계자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대비였던 신정왕후 조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철종이 승하하자 신정왕후 조씨는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왕족으로 살아가던 고종은 조선 제26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864년 12살에 임금이 된 고종은 수렴청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종 즉위 초반에는 신정왕후 조씨와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흥 민씨 집안의 여인을 왕비로 지목했습니다. 그렇게 1866년 고종은 여흥 민씨 집안의 명성왕후와 혼인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참여하는 동안 조선의 상황은 많이 변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 세력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했으며 당시 패단이 심했던 서원들은 철폐시켰습니다. 그리고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수교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열강들이 식민지를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그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열강들은 만행들을 저지르며 수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경인양요와 신리양요가 있었지만 조선은 수교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고종은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정치를 어느 정도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교를 맺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지만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조선의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으며 비리까지 많았습니다. 결국 1882년 불만을 품게 된 구식군인들은 군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임오군란으로 조선은 청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은 심해졌습니다. 이후 1884년 사회 변화를 주장하던 개화파들 중 급진 개화파들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3일 만에 끝난 이것을 갑신정변이라 하며 청나라와 일본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조선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불만을 갖게 된 이들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으며 이후 조선 영토 내에서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청일전쟁의 승리는 일본이었으며 조선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가득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친일 내각을 만들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1894년 조선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갑오개혁이라고 불리는 이 개혁 중에는 과거제와 노비제 폐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실시했어도 조선 왕실의 상황은 불안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으로 고종은 권력이 약해졌습니다. 명성황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본 일본은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1895년 일본 세력들은 경복궁을 점령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했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살해당한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명성황후가 살해되자 고종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비가 살해당했음에도 고종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경복궁에 침입한 낭인들의 위협으로 고종은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고종은 단발령을 실시하며 을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고종은 일본의 위협으로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1896년 고종은 불안한 경복궁을 벗어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것이 악원 파천으로 고종은 러시아 대사관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1년 후 1897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가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의 나라가 되었음을 알린 것입니다.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세상을 떠난 명성황후는 황후로 책봉했습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으로 선포하며 근대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다시 강화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광무개혁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러일전쟁에서 다시 일본이 승리하면서 고종의 자리는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1905년 일본군은 경운궁을 점령하여 외교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무리한 요구였기에 고종은 강하게 반대하였지만 친일파 세력들로 인하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외교권이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을사조약으로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고종은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 알리고자 헤이그 특사를 기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고종의 실권을 빼앗으며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일본과 친일파들은 고종의 퇴위를 바랬기에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고종은 계속 자리를 지키며 버텨보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1907년 고종은 강제적으로 퇴위했습니다. 그의 재위기간은 44년이었습니다. 일본은 강제적으로 황태자인 순종을 즉위시켰으며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고종은 500년 역사의 나라를 잃게 되는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종은 독립을 위해 망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라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식혜를 마신 후 경련을 일으키다가 갑작스럽게 승하하였습니다. 고종의 죽음은 독살설이 있을 정도로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마지막까지 봐야 했던 고종은 67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고종의 능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했으며 명성황후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고종의 홍릉은 다른 조선 왕릉과 다르게 황제의 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참도의 옆에는 문무인석과 동물석상이 있으며 정자각 대신 침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제26대왕 고종과 명성황후의 홍릉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